이번 시간에는 음색을 만들고 저장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D88에서 톤이라는 개념은 악기에 제공된 하나하나의 음색이고요. 씬이라는 것도 음색을 뜻하는데요. 이 씬이라는 개념은 톤들을 섞고 이펙터를 걸고 해서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상태의 음색을 이야기합니다. 톤과 씬 둘 다 음색인데 씬이라는 것이 톤보다 좀 더 확장된 의미의 음색인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개념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RD88 음색 바꾸기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톤들을 섞고 이펙터를 걸고 해서 마음에 드는 씬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저장하지 않고 전원을 끄시면 설정들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새로운 씬을 만들고 나서 마음에 드신다면 저장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일단 씬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씬을 선택해보면 이 씬은 톤이 잎이 두 개가 섞여 있는 씬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음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톤 쪽으로 가서 톤을 하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잎이 두 개였는데 하나를 스트링으로 바꿔보면 잎이와 스트링이 섞인 씬이 되었습니다. 또 노브를 이용해서 이펙터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코러스 딜레이도 좀 많이 걸어주고요. 리버브 수치도 많이 줘보겠습니다. 스트링이 섞인 음이 좀 튕겨져 나오는 EP가 되었습니다. 씬을 변경했더니 씬 넘버 옆에 별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별표는 변경사항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씬 넘버를 바꿨다가 다시 돌아오면 별표가 없어지게 됩니다. 별표가 없어졌다는 것은 변경사항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잎이 두 개가 섞인 씬의 상태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변경한 사항을 저장하시려면 다른 씬으로 넘어가지 말고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또 씬을 바꿔주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메뉴로 들어가서 씬 에디트를 선택해 줍니다. 씬 에디트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여러 가지 메뉴를 한 개의 씬에 다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음색뿐 아니라 키 터치감이라던가 페달 설정들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설정 방법은 파라미터 가이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먼으로 들어가서 보면 볼륨 레벨을 설정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볼륨은 전체의 음색 볼륨이 아니라 현재 나오고 있는 음색 하나만 볼륨 조절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50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50으로 바꿨더니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엑시트를 눌러서 원래 씬 화면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또 번호 옆에 별표가 생겼습니다. 지금 바꿔준 설정을 이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톤을 바꿔주거나 이펙터를 걸었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라이트 버튼을 누르시고요. 씬을 선택해 줍니다. 방향키를 이용해서 저장시킬 곳의 번호를 선택해 줍니다. 저장시킬 곳은 원래 씬들 위에다 덮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닛 씬이라고 해서 비어있는 공간들이 나옵니다. 35번부터 39번까지 씬이 없는 곳이 있고요. 또 쭉 내리다 보면 카테고리가 끝나는 지점에 71부터 75까지 또 이닛 씬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음색을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저장시키는 것도 찾기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변경한 음색을 EP 뒤쪽 부분에 있는 71번에 저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71에 커서를 놓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 음색의 이름을 설정해 주는 화면이 나옵니다. 방향키를 이용해서
커서를 옮겨주고 Decrease나 Increase 버튼을 눌러주면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들이 차례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름을 바꾸실 때 내가 만든 음색이기 때문에 저는 이름 알파벳 납자를 따서 NS라고 표식을 붙여주겠습니다. 글자를 지우는 버튼은 없고요. 돌리시다 보면 공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글자는 16개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이름을 다 만드셨으면 엔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 씬을 71번에 저장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는 화면이 나오고요. 라이트로 가서 다시 엔터를 눌러주면 71번에 제가 만든 음색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아까 음색의 볼륨을 줄여준 것이 저장된 것인데요. 주변에 다른 음색들이랑 볼륨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71번만 음색이 줄어든 것이 저장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더해서 음색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음색을 변경하는 또 다른 방법은 메뉴로 가셔서 Scene Edit 외에 시스템 이펙트로 설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시스템 이펙트에서 바꿨으면 저장하실 때 Write를 누르고 Scene이 아닌 시스템에 저장을 시키시면 됩니다. 설정을 변경하는 자세한 내용은 파라미터 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